한번 이제 금쟁이도 이제 금쟁이도 꼭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잘요 계약금 등의 반환책 이용 보장은 정말 계속 안 나오다가 또 이제 드디어 나오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면서 이제 정리를 나중에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쟁이가 좀 달라지면서 뭐 반드시는 뭐한 문제는 꼭 나올 건데 거기다 이제 금쟁이가 예전에 7개였다가 8번째, 9번째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추가되면서 세 개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8번, 9번, 10번 이런 쪽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87페이지에 이제 자, 먼저 33조에 하지 말아라. 좀 옛날에 7개였다가 지금은 이제 10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 말아라. 금쟁이 최소한 1년이하 징역이나 3년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매매를 계속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했을 때 문제를 삼습니다. 우린 중개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중개만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임대업은 괜찮은데 교환업은 괜찮은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시중에 뭐 무등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중개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여기도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정말 아예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인사도 받지 말고 주고받지 아예 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저기 시중에 가면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개업 공인주사가 꽤나 많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절대로 거래선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나중에 금쟁이로 많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막 보수를 초과해서 받고 거짓말하고. 먼저 자, 세 번째는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정말 어떤 행위가 됐건 간에 하지 말아라.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뒤에 보실까요? 보수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80이면 딱 80만 원만 받아야 됩니다. 자, 초과하게 되면 금쟁이다. 자, 문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거짓말인데 자,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쳐놨을 때입니다. 자, 판단 거쳐서 거래 안 했을 건데 나중에 크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거래를 하게 했을 때 여기는 금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1학년 일반,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아예 안 됩니다. 근데 3배로 커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먼저 이제 4번, 아래 보니까 5번. 자, 5번에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돼. 자, 부동산에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뭐를요? 증서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증서입니다. 증서에. 자, 뒤에 보시면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이건 중개만 했는데도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증서 중개,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여기도 이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비가 커졌습니다. 아니면 여섯 번째는 손에 입힌다고 해서 별로 안될것 같은데 요놈도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찾아온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그다음 이제 쌍방을 몽땅 다 대리했을 때 쌍방대리 직접 거래 쌍방대리 여기도 이제 3년 하다 여섯 번째가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 말아라. 손에 입힌다. 입니다. 내가 살게. 그리고 내거 사라. 그럼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이 판다고 하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내가 살게. 다른 손님을 붙여야 되는데 중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게. 직접 거래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왔는데 내 물건 사보라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3년 이하 징역 얻어맞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수익권 보전 등기나 수익권 이전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동산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이 나옵니다.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을 리시에를 나왔습니다. 앞에는 탈세, 뒤에는 투기 저장계입니다. 뒤에 이제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저장했을 때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투기입니다. 투기를 저장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 한번 잘 볼까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여기에 바로 이제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면 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장 갔더니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 1년이라고 할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이제 처음이니까 내용은 묻지는 않겠지만요, 여기 몇 학년이다 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볼까?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얻었다. 막 담합 등을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뒤로 보시면 또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우리 개업공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뒤에 보시니까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리고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여기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3년 이하 징역을 아예 가겠다는 겁니다. 입니다. 막 시세 막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여기도 3년짜리다 입니다. 정말 이렇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정말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문장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우리가 이제 단체를 구성해서 막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보시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럼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담합해서 중개를 아예 못하게 제한한다든지, 자, 뒤에 보시면 단체 구성원 이외에 자하고 공동 중개를 뭐 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제 저쪽하고는 하지 말자. 이렇게 편가르기 비슷하게 그런 행위도 얼마다?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새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매도 매수인도 해당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매도 매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정말 일반인도 해당될 수 있는 금쟁이가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요놈도 없었던 게 들어왔으니까 시험 문제 감이다. 그입니다. 한번 이제 2번 볼까? 누구든지 거기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덟 번째하고 약간 유사할 건데 거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는 일반인들. 매도 매수인들 계획입니다. 자, 등을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개업 공인주사에 대해서 등에 대한 그다음 중개를, 자,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그다음 제한을 유도하는 거 계획입니다.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도 이제 여기도 금지행위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47조 2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신고도 할수 있도록 해서 이제 크게 하여튼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이제 금쟁이가 시험 문제까지 당연히 될 수밖에 아예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이제 보긴 할 건데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앞쪽에 뒤쪽은 이제 형벌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앞쪽에 이제 금쟁이 기존적으로 이제 7개 그다음에 추가된 것들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금쟁이는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긴 할 거니까요,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87페이지 이제 하지 말아라 금지. 자, 금지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하지 말아라 금지 행위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대상물, 이제 토지나 건물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중개상물에 이제 뭐를 매매를,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으로 사고 파는 것을 우리 개업공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자, 그입니다.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이렇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는 행위인데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는 교환은 크게 문제 안 삼으니까 교환은 바꾸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막 토지하고 건물 바꾸거나 건물 토지 바꾸는 거. 교환업. 그다음에 교환업 말고 이제 임대업. 내가 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업 못하게 하게 되면 건물 다 비워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중에 무등록이 정말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시중에 이제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이 바로 여기는 무등록. 등록을 정말 못 하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겁니다.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과, 근데 여기는 뻔히 알면서도 이제 우리 개업들이 그럽니다. 이 무등록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을 거고요. 뻔히 알면서도 요 안다는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의다 그럽니다.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이 이제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하면서 같이 중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다음에
대명 이용해 바라기입니다. 주고받고 그런 소리입니다. 명의를 뭐하게 하는 거? 이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게 하는 것도 이제 여기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쟁이다. 의뢰받고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주고받고 사이좋게 여기도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간증은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앞에는 간단하고요. 초과하여. 그러니까 초과하여 금품을 중개보수나 실비 같은 것을 초과하여 금품을 그입니다. 초과라는 부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금품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금품을 받는 행위도 자, 금품을 받는 행위도 이제 뭐에 들어간다? 금쟁에 들어간다. 라고 기원을 시립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거짓말, 하다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쳐놨을 때,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실무 쪽에서는 많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거짓. 요 거짓, 예, 거짓된 언행인데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쳐놨을 때, 자, 중개 의뢰인 찾아오신 분한테 판단을 거쳐놔서 중개의뢰인의 뭐 판단을 그르쳤을 때입니다. 자,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자,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도 요 그르치는 행위도 이제 금쟁에 들어가요 게입니다. 자, 제대로 알고 거래했으면은 거래를 안 했을 건데 판단을 그르쳐서 거래를 하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제 금쟁이다 게입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요거 이제 1학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바로 1학년 일반입니다. 먼저 매매 그리고 알면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과 매매를 알면은 초과해서 뭐 한다 판단한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네 개 금쟁이가 바로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전에는 바로 이제 금쟁이가 1학년이 더 많았는데 이제 올해 더 역전됐습니다. 이제 3학년이 더 많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증서를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앞에 문장 그냥 어렵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증서를 중개하거나 그다음에 증서에 매매를 속이는 문장 거의 없습니다.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그럼 1번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여기는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증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증서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걸 바로 중개를 했을 때 투기를 조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중개를 하거나 그 증서에 매매를 어부를 했을 때 얼마라고요? 3년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정말 많이 나왔고요. 자, 먼저 중개 의뢰인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런 사람하고 무슨 거래? 직접 거래하거나 그입니다. 직접 거래. 우리 매도인 쪽에서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다른 사람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살게. 그러니까 자기 거래니까 자기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하거나 그리고 쌍방을 매도 매수는 모두입니다. 쌍방을 다 모였을 때 대리했을 때 직접 거래나 쌍방 대리가 바로 여기는 금쟁이 여기도 3년이하 징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 매도 매수는 손해보기 하니까 3년이하 징역이지 1년이하의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입니다. 탈세 그리고 투기를 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심하게는 안 속일 거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돼 특히 뭐 전매가 제한되지 아니한 그렇게도 정말 속여봤습니다. 아니요 전매 제한돼 그럼 이제 팔지 말아라 전매 제한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투기 관료지고 막 조합 설립되자마자 분양권 전매 안 돼. 라고 막잖아요. 근데 그걸 막 어거지로 중개를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투기 조장으로 얼마? 3학년 3반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바로 투기를 탈세나 투기를 조장하는데 여기도 이제 앞에도 써놨지만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여기도 이제 얼마다? 3학년이다. 자, 기존에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3년이하 징역.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막 시세에 영향을 막 주거나 그다음에 담합을 하거나 이제 그런 행위가 바로 이제 금쟁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로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증서를, 그 다음에 직접 쌍방한테 투기를 하면은 얼마다? 3학년이다.
그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또 들어온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그거 3학년은 조금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그걸 또 1학년이라고 할 거니까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모두 다 3학년에 들어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3년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간다. 자, 총 다해서는 여기 이제 5개로 다섯 개 늘어나서 이제 매도 매수인 것까지 하게 되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다하게 되면 이제 6개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금쟁이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참고 좀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4번. 자, 뒤에 이제 자, 5번에 이제 자, 195페이지에 증서. 두 번째 줄에 증서 중개, 그다음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내용보다는 쭉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제일 많이 나왔죠. 중개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했을 때 많이 나오는데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손에 입힌다. 특히 이제 우리 세 번째처럼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하면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 간접 거래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형벌까지도 몇 학년인가 이런 것도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소유권 보전 등이나 이전 등기 하지 않냐 부동산 그리고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을 때 거기도 얼마라고요? 3학년 3년 이하 징역이나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새로 들어온 거 여덟 번째 20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부당한 또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에 중개도 사물에 시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금액 막 2억으로 3억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중개도 사물에 시세에 영향을 바로 주거나 그 다음에 줄 목적으로 이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은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3학년이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 사물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게 하거나 정말 똘똘 뭉쳐서 갑하고는 거래하지 맙시다. 저 갑집단하고. 을하고 이렇게 묶어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회원제, 비회원제 하면서 많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 제재를 넣어놨습니다.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그다음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 그건 누구든이니까 개업공사가 되건 소속이 됐건 간에 매도 매수인이 됐건 간에 그냥 일반인이 됐건 간에 다 정말 다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막 담합해서 막 금액을 막 올리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도 바로 3년 이하 징역을 간다. 아래 이제 우리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우리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하다 그 누가 될건 간에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 우리 정말 아예 고소고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없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왔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회 때 이렇게 금쟁이. 그럼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도 이제 새로 들어오겠다. 라고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문장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또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중개 보수 쪽으로 한번 와보시니까 이상하게 중개 보수를 통상적으로 두 개를 내는데 한 문제도 안 냈었던 게 바로 30회. 거기만 정말 이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하나 내요.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에다가 내용 문제 하나 최소한 두 개는 반드시 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낼 겁니다. 먼저 우리 교재만 한번 아보실까요? 205페이지에서 중개보수, 개업공사의 보수, 정말 보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어라고 영업하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이제 보수를 받고
그다음에 학원에다 좀 투자한 것도 좀 본전도 뽑고 해야 되니까 동영상에다 투자했던 거 정말 본전 좀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보수는 바로 우리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바로 중개보수. 실비는 실제 경비가 바로 실비, 실제 비용 쓰고 돌려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실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저 상인의 보수도 우리 시험 문제감에서는 등장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매도 매수인, 보수 합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성립되면 보수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인의 보수다. 그 엉뚱한 소리가 중개보수 합의를 안 하면 중개보수 못 받는다. 아니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합의를 했건 안 했건 거래가 성립되면은 당연히 상인으로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아주 강하게 인정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는 하나의 청구권이니까 양도, 그 다음에 압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리는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무등록.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하고 있는 무등록. 이 개업공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보수 청구는 당연히 안 되겠죠. 등록도 안 했는데. 그래서 보수 청구는 안 된다. 자, 주면 돌려받기도 어려우니까 애초부터 주지 말아야 됩니다. 뭐 소송 들어가면 내놔 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보수 언제 청구, 언제 행사.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잘안 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꽤나 냈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보수는 오자마자 벌써 성립돼 있고요. 그다음 청구는 오자마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성립되는 게 발생되는 게 중개계약되다. 여기가 우리 생각하고 약간 다르니까 요놈이 207페이지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성립이 발생이 성립이나 발생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계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래계약 때 중개보수가 성립한다. 아닙니다. 거래계약 때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중개계약 때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그러면 이미 중개보수가 발생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구는 언제라고요? 다 끝나서. 청구는 다 끝났을 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구의 이제 필수 요건은 요 제목 위주로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자, 그럼 거기가 성립한다는 게 바로 중개계약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뭐 자세히 볼건 아예 아닙니다. 하여튼 중개계약이 있으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끝에 이제 거래가 되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가로 2번 유효. 유효한 중개계약인데 보통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나가면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3개월. 3개월 유효기간인데 네, 3개월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중개보존이라든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서 계약 성립했을 때도 개업의 행위로 봅니다. 사고 치면 우리 개업이 책임지는 것처럼 그입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네 번째 또 여기도 이제 인과관계 따지죠. 아까 손해배상에서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원인과 결과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가 원인돼서 출발이 중개가 꼭 원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그래야 이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인과관계 정말 따지는 것들 쭉 우리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시험 문제감에서는 크진 않습니다. 나중에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판례 같은 것을 꼭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에 놓이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중개가 원인됐다. 그리고 그 중개 때문에 거래가 성립됐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출발의 원인, 중개, 그다음 결과적으로 거래, 그 중개 때문에 거래. 그러면 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가 중개 완성되면은 다섯 번째 2호권까지 오게 되면 받을 수 있다. 다 끝났을 때. 매매 계약이 성립됐을 때. 거기는 보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고요.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먼저 약정. 근데 아무 소리 없었다. 그럼 다 끝났을 때. 거기서 이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잔금이 완전히 다 갔을 때, 거기서 바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중개보수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한테 맡겨놓은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거기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 사람한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동중개. 갑하고 을하고 같이. 옆에서는 매도인, 그리고 나는 매수인. 그러면 매도인에게 받아라, 엽지. 그 다음 매수인은 내가 받고. 이런 식으로 공동중개 했을 때는 각각 매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옆집은 매도인에게만, 그 다음에 우리는 매수인에게만, 이런 식으로 매도 매수인에게 각각이 막 이렇게 쌍방울 다 청구한다는 게 아니라 한 집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뭐 청구 같은 것은 다섯 번째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겸업 여섯 개는 중개가 절대 아닙니다.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 매수신청 대리, 우리 중개하고는 좀 관련이 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겸업으로 받는다. 특히 이제 우리 권리금이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도 가끔씩은 나와요.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냥 먹이 좋으니까. 그리고 장사잔에서 단골 고객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밥상 같은 거 이런 게 시설물 이런 걸로 받는 거니까 바로 중개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받기. 중개보수도 알아서 받기. 권리금은 좀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개보수는 언제 소멸될 거냐. 그리고 우리 계급 공인중개사가 잘못됐을 때는 중개보수가 소멸한다. 자, 이런 것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는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소멸해요 라고 견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인과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나서 이제 잘못했을 때에는, 자, 그때는 이제 중개보수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라고 견해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211페이지에서 중개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그냥 아예 그냥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따지지 못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가 등록주소 받을 때 나중에 뭐 8개, 11개 저 뒤에서 보실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등록주소 되면은 더 이상은 개업공인사가 아니니까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청구 안 하세요? 자, 세월 다 가게 되면 10년 경과되면은 중개보수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문직업인은 또 3년에, 우리 8대는 여기는 적용 안 하는데 3년에 단기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안 주면은 소송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12페이지에서 실비, 실제 보수, 실비 청구인데 나 먼저 이전 쪽에다 받으세요. 확인은 매도인 집을 확인했으니까 누구한테 매도인 등기상 증명서 대장 이런 거 떼게 되면 한 1,000원씩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뭐 토지 대장 같은 한 300원 들어갈 건데 그거를 매도인에게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실무 쪽에서는 보통 안 받는데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 이전 쪽에다가 넘기는 이전 쪽에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나중에 보실 건데 계약금 맡겨놓으면 매수인 쪽에서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수인 넘기는 쪽 말고 취득적 기능시 됩니다. 그게 또 확인에다가 무슨 취득 쪽에서 낸다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전 쪽에서 낸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비 같은 경우도 이제 언제 청구할 거냐 여기도 약정 언제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 약정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실비를 이제 나중에 쓰게 되면 실비 실제 비용 쓰고 돌려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는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건데 중개보수는 먼저 사무소하고 우리 항상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무소하고 중개대상물이 다르면 어디다. 중개보수 기준 같은 것은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중개보수 기준 중개보수는 어디다 청구할 건지입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저기 이제 사무소 이렇게 이제 사무소를 보시니까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자, 서울.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자, 서울에 사무소 두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거리를 한번 넓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건물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건물 중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저기 부산. 자, 부산 쪽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중개보수는 시도의 조례입니다. 시도. 그럼 서울시를 갈 건가? 부산 광역시 조례를 적용할 건가? 시도의 조례예요. 그럼 이제 사무소를 따라갈 건지 물건 소재지를 따라갈 건지 이게 아주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의 조례. 왜냐하면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바로 건물이 있는 부산 광역시의 조례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니라 뭐라고요? 사무소. 사무소 시도의 조례로 항상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될까? 서울 말고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사무소. 물건 안 따라간다고 합니다. 물건 따라가면 복잡하게 됩니다. 저기 강원도. 강원도에 건물이나 땅을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무소입니다. 사무소가 대전, 그럼 대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말고 어디 뭐 충청남북도, 뭐 충청도가 될까, 저기 전라남북도가 될까, 아니면 경상도가 될까, 저기 물 건너서 제주도가 될까. 이렇게 물건을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물건 안 따라가고 어디라고요? 사무소. 사무소.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아주 간단하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면 무조건 서울입니다.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대전이라도, 부산이라도, 광주라도 전국에 그냥 한 18개 정도가 될 건데, 세종시가 될 건, 어디가 될 건, 다 어디라고요? 다 사무소. 다 사무소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안 따라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개 보수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보고 나서 한번 얼마 정도 받나.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